자, 오늘 진도죠. 아, 319페이지 물권의 변동입니다. 처음에 물권 변동의 의의가 나오는데, 이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권리의 변동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물권 변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물권 변동의 원인에서 법률 행위가 한 경우와 법률 행위가 아닌 기타 사유한 경우로 나뉘는데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물권 변동과 공시 해가지고 공시 방법이 나오고 공시 원칙, 공시는 원칙이 나오죠. 자,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공시라는 말은 그냥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밝히는 거죠.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공시인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뭘 하면 되냐면 등기를 하면 되고요. 동산에 대해서 물권이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뭐 하고 있으면 되냐면 점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니까 이거 우리가 공시 방법,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공시 방법으로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요.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이 인정이 되는데 이건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공시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우리가 공시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공시 원칙에는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형식주의. 두 번째, 의사주의가 있어요. 일단 형식주의는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고요. 독일 민법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법주의라고도 하고요. 의사주의는 현행 일본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고요. 프랑스 민법, 불란서 민법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불란서 민법에서 불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형식주의가 더 쉽겠죠. 우리 거니까, 그죠? 자,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누굴 건 거죠? 갑의 것인 거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비로소 을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와 같은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또 갑에서 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래서 형식주의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느냐면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의죠.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의사주의는 다르다는 거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거든요. 갑이 을에게 뭐라느냐면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은 당신 겁니다라고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넘겨준다라는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의사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사주의는 뭐 하지 않아도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의미 드는 거죠. 그러면 을은 뭐하러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느냐? 등기를 안 해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데. 자, 을이 왜 등기를 하게 되냐면, 자, 이런 상태의 을이 이미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상태지만, 갑이 또다시 요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를 못해요. 따라서 을은 왜 등기하냐면,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주의를 우리가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쌍방 간의 물권을 변동시킨다라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물권이 변동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의사주의죠. 다만 자신의 물권,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의사주의도 공시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거죠. 공시원칙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물권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는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을은 자신이 소유권자임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을의 입장에서 자신이 물권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니까 의사주의도 공시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따라서 6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뭐인 거죠? 형식주의 확립요건주의였던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습니까?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59년 12월 31일까지는 뭐 했습니까? 의사주의였고, 60년 1월 1일부터 형식주의입니다. 날짜 같은 거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무엇을 채택하고 있었습니까?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그다음 공시는 원칙이죠. 자, 공시는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만약에 보호해 준다면, 우리가 공자와 신자고 따서 이걸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조심할 것은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아요. 절대적 무효 원칙인 거죠. 이에 반해서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우리가 뭐라냐면 선의취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의취득에서 공신의 원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 일단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죠? 선의취득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32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물권행위가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아시면은 민법 이해하는 도움이 되겠죠. 자, 물권행위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채권행위가 나오겠죠. 채권행위, 물권행위입니다. 자, 채권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전에 우리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 행위를 우리가 물권 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자, 을과 만나 가지고 첫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갑에게 뭘 주냐면 계약금을 지급했고요. 또 갑이 을에게 뭘 줬냐면 중도금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나서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했어요. 이렇게 매매 대금이 다 지급돼서 갑은 을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하면서 등기 서류를 교부했고요. 이러한 등기 서류를 교부받아서 을은 자기 앞으로 뭘 하게 되냐면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다섯 개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가 채권행위고 뭐가 물권행위가 문제죠. 일단 요 매매 계약이 채권행위임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고요. 갑도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니까 요 매매 계약은 쌍방에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거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이 채권행위인 거예요. 자, 물권행위 뭐라고요? 물권이 변동되는 행위예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 물권이 넘어가는 행위가 우리가 물권행위인데 우리는 물권 변동에 관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물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등기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 등기하는 것이 뭐예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물권행위인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학설의 대립이 있을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기 쉬운 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모든 학설은 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쌍방 모두에게 채권이 발생하니까 매매 계약은 뭐예요? 채권인 것이고 그리고 물권 변동에 따라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비로소 물권이 변동되니까 물권이 변동되니까 등기해 주는 것이 뭐예요? 물권행위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매매는 채권행위, 등기는 뭐예요? 물권행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이걸 우리가 물권행위의 독자성 긍정설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이해한다면, 이걸 우리가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이제, 뭐가 옳고 그르고 문제는 아닙니다. 학설이니까. 자,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거래하는데 비교할 게 있어요. 현실 거래죠. 뭐 편의점 가가지고 담배를 산다. 아니면 뭐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을 산다 같은 현실 거래의 경우에는 계약과 이러한 물권 행위를 분리해서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가가지고 저에게 뒷산값 하시겠습니까? 청약을 했더니 그쪽에서 예, 팔겠습니다. 아, 매매 계약이 체결됐군요. 자, 매매 대금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그쪽에서 인도를 해준다. 점유를 이전해준다. 이렇게 구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가씨 뒷산값 하면서 돈도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아가씨 잔금 잔돈과 돈을 주잖아요. 아, 잔돈과 담배를 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 같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거래도 있지만 현실 거래 같이 이러한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융합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물권행위고 어디까지가 채권행위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래도 있고 두 가지 거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거래 중 어느 거래를 원칙적 거래 형태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학설이 대립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 겁니다. 만약에 두 거래 중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 거래로 이해하게 된다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테니까 독자성 긍정성으로 오는 거고요. 아니다.
부동산 거래가 원칙적이 아니라 현실 거래가 원칙적인 거래다라고 이해한다면, 이거란 것들이 모두 융합돼서 이루어지니까 어디까지가 물권행이고 어디부터가 채권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고 이해할 테니까 독자성 부정설이 되는 거죠. 자, 독자성 긍정설은 다시 무인성설과 유인성설로 나뉘게 되고요. 독자성 부정상상 뭐로 오게 되냐면 유인성설로 오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채권행위가 무효취소 해제가 됐을 때 물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무인성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래도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무인성설이고요. 영향을 준다! 그래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가 된다 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유인성설이에요. 물론 만약에 물권의 독자성을 부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 융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적 거래 형태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영향을 안 준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뭐로 오는 거죠? 유인성설로 오는 거예요. 이거 자책이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 판례는 뭘 취하느냐? 우리 판례는 이거죠. 자, 우리 판례는 현실을 중요하는 거죠. 판례는 물권의 독자성도 부정하고요. 유인성설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제가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다라고는 표현을 대단히 많이 썼고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되는 이유는 우리 판례가 뭘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인성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뭐죠?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물권행위에 대해서 독자성도 부정하고 무인성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성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기초로서 그냥 쭉 들으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기억할 건 뭐예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자, 이제 327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와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우리는 물권 변동이 있어서 뭘 취합니까? 형식주의를 취하죠. 따라서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이 되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냐면 제가 정리해드린 거를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이해한 후에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으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 민법 186조입니다. 우리 민법 186조가 뭐라고 했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물권 변동에 관해서 뭘 취하고 있냐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우리 민법 187조는 뭐라고 했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제 다 알아요. 자, 법률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계약과 단독행위죠.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말은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포기했다는 이유로 저의 소유권이 소멸된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이 소멸되는 거죠. 자, 용익 물권을 행사정거 방치하면 20년 내에 소멸시효 걸리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사건이죠. 시간의 경과죠. 따라서 소멸시효는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 되는 거죠? 물권이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끝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몇 가지 추구할 것이 있는데 세 번째 판결이죠. 자, 판결에서 확인 판결입니다.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물권자임을 소유자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니까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이 변동이 돼요. 이에 반해서 형성권에 기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형성 판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유물 분할입니다. 재판상 분할, 이건 형성 판결이고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에 관한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186조에 따른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법률행위니까. 근데 우리 민법 47조와 48조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의한 물권의 취득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아주 특이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어요. 마치 의사주의처럼 해석한다. 의사주의처럼. 그럼 생각해보세요. 의사주의니까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도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마치 무엇처럼요? 의사주의처럼 이해한다. 따라서 재단법 일단 등기 없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점유취득시효. 자,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거죠.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물권을 취득한다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도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이 아니지만 등기를 해야지만 취득시효 완성자가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할 건 많지 않죠, 그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을 연습할 거예요. 자, 329페이지 보시면 1번 상속입니다. 상속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돼요. 이번 공용징수 수용이죠. 뺏기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돼요.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뭐만요?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고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4번 경매입니다. 자, 경매도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언제 취득하느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매로 인한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합니다. 언제입니까?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이죠. 그 다음 기타 법률의 규정이죠. 자, 보세요. 1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사실행위죠.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해요. 언제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 2번 법률의 무효취소 해제지요. 이거예요. 자, 유인성입니다.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인 거죠. 따라서 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등기도 자동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의뢰에서 갑으로 물권이 자동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혼동, 개념을 우리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법률행위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소멸되게 되고요.
4번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위한 담보물권의 소멸이 이건 부정수익이라 그래요. 자,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는 순간 담보물권은 자동으로 소멸해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5번 존속기간에 말려져 시간이 경과하죠. 사건이죠.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등기 없이 물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6번입니다. 소멸시효죠. 용익물권이죠. 자,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뭐예요? 법정이라는 말이 법률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 등기하지 않아도 변동되는 거예요. 법정저당권도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 이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다만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4번 분배농지 상한 완료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농지개혁법에는 어떤 제도냐면 해방이 된 후에 일제시대에서 벗어난 후에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국가가 유상으로 몰수를 해가지고요.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이 농지를 뭐 하게 되냐면 분배를 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배농지 뭔지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농민들이 자 지금 일제시대 바로 벗어났어요. 자 일제시대 벗어나서 이 농민들이 이 땅값을 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분배받은 땅값을 할부로 지급하게 되고요. 수확물로 지급합니다. 이 할부금을 완납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상환 완료하면 이 농민들은 등기 없더라도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농지개혁법에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따라서 분배 농지의 상환 완료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상환 완료하는 순간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우리나라는 뭐 했던 거죠? 의사주의였던 거죠. 1959년 12월 31일까지 의사주의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 민법이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이 등기하지 않아도 농지대금을 상환 완료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자, 303, 그다음 예외죠. 예외는 뭐예요?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해야 물권을 취득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기본 확인 문제. 330페이지죠.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행해진 중간생략 등 무효이다. 기억나시나요? 자,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예요.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3번인 거예요. 남은 걸까요? 자, 등기는 물권의 취득요건입니다. 다만 물권의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2번,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도 묵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X고. 4번, 상속 법률행위 아니죠?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거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연습입니다. 331페이지예요. 자,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다. 1번, 원인행의 실효한 물권의 복귀죠. 2번,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기소. 자, 의사주의죠?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지만 자신의 물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 332페이지입니다. 소멸시효죠. 또 나왔습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용익물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물권이 소멸된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소멸청구와 소멸통고는 해당 부분을 볼 거고요. 결론은 뭐냐면 소멸청구나 소멸통고에 의해서 물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바로 소멸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334페이지입니다. 기본 확인 문제죠.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거예요. 그럼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한번 볼까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이행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죠. 요 세 가지는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보자고. 기억, 상속 아니네요. 니은번 경매 아니네요. 디귿번 공용징수 아니네요. 리을번 저당 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 지상권의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 아니죠. 미음번 토지 매도를 상대로 한 소유권, 뭐요? 이전 등기 소송의 승소입니다. 이행 판결이죠. 등기해야죠. 따라서 등기에 되는 것은 미음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부동산 등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